일 시키신 분? 일 시키신 분? 네? 어디? 일 시키신 분 어디? 아 여기 어. 자 미리 받은 오늘의 대신할 일 리스트.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그거 중에 하나가 영상 대신 찍어주세요인데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찍으면 돼요.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작 발표회 현장. 고은 씨, 사인 다 끝났나요? 아 사인요? 예. 아직 남았습니다. 사인 끝나시면 저도 사인 한 장만 부탁드려요. 아 혹시 그 여수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성공. 사인 끝. 자, 다음 대신할 일 하러 갑니다. 바로 커피 사오기. 렛츠고. 자, 커피 시키실 분? 자, 편하게 시켜주세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차. 알겠습니다. 대령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을 채우겠습니다. 네,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어이구.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먼저. 자, 시작? 터치를 하는 건가요? 아직 안 켜졌군요. 저기 얘랑요. 자, 다음은 원두를 넣겠습니다. 어, 됐습니다. 자, 아메리카노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문받은 게 아이스 바닐라 라떼인가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니까. 아, 아이스 바닐라 라떼 여기 있네요. 아, 바닐라 라떼. 아이스죠, 아이스. 자. 수 누르고 온수가 나옵니다. 자, 일부러 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을 한가득. 자, 물을 좀 더 할까요?
물을 또. 아이고, 예. 자, 아이스 바닐라 때 누구시죠? 아이스 바닐라, 예,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같이 아이스 바닐라 라떼. 자, 그다음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누구시죠? 아이스 바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디시죠? 조용히 하시고. 자, 맛있게 드시고. 예. 다음이 차. 차. 자. 둥글레 둥글레. 둥글레 둥글레. 자, 둥글레. 둥글레 차로 가겠습니다. 둥글레 차. 저도 둥글레 차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자. 성격이 진짜 급해서 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온수가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이렇게 또 여기까지 또 서비스로 이렇게 또 우려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커피 배달 끝. 자, 다음 할 일은 뭐죠? 화분에 물 주기. 그 식물도 저는 많이 키우고 있어요. 저 식물 사랑하거든요. 식물도 수돗물이 아니라 저는 정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기로 다시 가시죠. 예. 정원사요? 회사에 정원사가 있다고요? 아, 그럴까요? 정원사 만나러 가시죠. 자, 정원사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5개, 아, 저 조그만 것까지. 자, 이건 뭐죠? 이거 관음죽 같은데요, 느낌이? 입 모양이 관음죽이랑 비슷하네요. 관음죽은 이제 화장실 같은데 이제 넣어놓으면 이제 암모니아 냄새를 많이 또 이제 상쇄해줘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 두기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가 화장실이 아닌데 여기다 뒀네요. 네, 자, 다음. 이거 여인초인가요? 여인초 같은데 관리를 정원사님 안 하세요? 돈 안 받아요? 아, 그래서 관리를 못 하시는구나. 이거 물 많이 안 줘도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애기들한테 물을 주러 물을 뜨러 가겠습니다. 예. 식물 애기들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정수를 마실 권리가 있어요. 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식물들한테 물을 주러 가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정원사님 같이 오시죠. 매일 아침에. 네. 이름이요? 글쎄요. 보라 대리님? 그 제 이름이 유람이니까 보람이 어때요? 보람이. 보람이. 저도 이제 보라 대리님 다음으로 물을 준 사람이니까 보람. 보람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 보람이한테 물을 주겠습니다. 매일 아침 준다고요? 너무 자주 주면 안 되지 않나요? 아, 그래요? 잎이 좀 작고 많아서 그런가 보다. 잘못하면 이게 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식물들한테 또 이제 막 식물들이 막 묽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식물마다 많이 줘야 되는, 자주 줘야 되는 식물이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줘야 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식물 물주기 끝. 아, 다음은 제가 스스로 한번 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온 모험택시 그걸 한번 박주임 모험택시2 재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런 제목보다는 박주임 모험택시2 다시 신나게 달려볼까요? 그리고 사진들 누구예요? 이렇게 홍보팀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사람 다시 태어나게 해가지고
제가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진 다 빼버리겠습니다. 예. 공고함은 왜 넣은 거죠? 공고함을 딜리트 눌러볼까요? 딜리트 누르면 삭제될까? 삭제됩니다. 삭제됩니다. 아, 지금까지 괜찮네요, 사진들. 예. 야, 이건 뭐예요? 어유, 이거 누구야? 어유. 이야, 이런 사진도 보내달라니까 왜 안 보내줘? 일을 하는 걸 봐. 예. 아, 제가 혼자 스스로 한 말입니다. 예. 아, 이것도 우리, 저기 뭐야, 우리 홍보 촬영할 때 사진들인데, 그때 얼굴 많이 부었었는데, 전날에 족발을 먹어서 많이 부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족발 좋아하거든요. 몸치킨 텀블러. 아, 이거 굿즈로 판매한답니다. 그럼 또 이 수익을 또 부류토끼 또 내기도 하고. 예. 사진들 다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뭐 작성할 분 따로 없고 이 정도면 뭐 우리 홍보팀에서 아주 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컨펌을 하러 온 것 같은데 뭐 그게 그거죠. 제 사진인데 제가 마음대로 해야지 뭐. 이것으로 스스로 포스트 작성하기 끝. 자, 다음은 간식 박스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아, 지금 이제 간식 박스를 채우러 왔는데 제가 이거 우리 모험택시2 찍으면서 이게 PPL 받은 거거든요. 좀 오래됐어요. 많이 남았네요, 이건. 네, 이렇게 갖다 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하나 먹으면 커피 한 잔, 한 알에 한 잔. 그 정도로 이제 졸릴 때 먹으면 좋은데 안 졸린가 봐요. 다들 편하게 일하나 봐. 자, 그러면 간식 박스를 한번 채워볼까요? 자, 여기가 우리 스토리제이 탕비실입니다. 과자들은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과자를 잘 안 먹어요. 과자를 잘 안 먹는데 좀 피곤할 때 당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약간 좀 단 거 위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채우는 거니까 제 위주로 채우겠습니다. 자, OS 미니 이게 거의 한입거리예요. OS 미니가 넉넉히 비닐을 꺼내고. 자, 이건 뭔가요? 카스타드. 자, 이건 커요. 크니까 몇 개 안 하고. 자, 그 다음 식초기 있네요. 식초 칙칙한 아니 칙칙 촉촉한 초코칩 뭐 이런 건데 식초기 원래 일단 뜯어놨네요. 사놓으면 안 먹네요. 자, 그럼 한 이 세 개 정도만 일단 채워볼게요. 아우, 맞네. 어우. 아야. 간식 상자 채우기. 아이고, 떨어뜨렸다. 자, 다 채웠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같이 우리 간식 맛있게 드시고 앉아서 일하는데 밥 먹고 간식 먹고 살 잘 찔 것 같아요. 1일 대행 서비스를 마치겠습니다.